재차 말씀드립니다. 마스크를 벗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따르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본인의 신분 노출 이야기했는데 제가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인터넷에서 이 검색해가지고 나온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1국장의 모습이 담긴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고 그러지만 이 지금 본인의 이 사진 맞죠? 맞습니다. 예,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이 일반 언론에는 다 공개되어 있는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와서 이 마스크를 벗지 못하겠다. 이거 굉장히 넌센스 아니에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이미 본인의 신분이라든가 얼굴이 다 노출돼 있고 또 앞으로도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인의 신분 그리고 얼굴을 포함한 모든 활동이 공개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하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와서 발언대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겠다 하는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어떤 논리로도 아마 여당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양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조사 1국장에게 마스크를 벗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것을 명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정상적인 회의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도와줬던 분 제3자가의 그 재산적, 시체적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른 언론들은 지금 현재 저희 양해를 구해가지고 다 제 얼굴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한 한겨레 신문만 그렇게 유독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법적 책임은 한겨레 신문이 책임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미 본인의 사진이 공개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그 언론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못하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요구를 양해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요청드립니다. 황인수 제1국장은 지금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벗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